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시사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다우는, 와, 나스닥 진짜 엄청나네요. 나스닥. 와. 12,000도 조만간 가겠어요. 쉬지 않고 오르는 것 같아요. 나스닥. 한 달, 최근 한 달, 아, 최근 일주일? 아, 이거 뭐야. 멈췄나? 한 달로 봐도 와 진짜 뭐 시원하게 떨어지는 거 한 번 없이 3개월로 놓고 봐도 와 이야 3개월 전에 9천이었구나 벌써 그 공포의 장이 6개월이나 지났어요? 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공포스러웠던 그 장세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안 끝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끈질긴 놈입니다. 끈질긴 놈이야. 아, 이때쯤 됐을 때, 아니, 이때쯤은 그렇게 예상 잘 못했죠. 이래, 이거. 안 되겠다. 꺼. 오늘은 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주식도 사야 되고 아 이거 얘기한 사이에 오르네요. 일단 주식부터 어? 뭐지? 아니 이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파래? 와 너무 파란데? 아 그럼 하나 사야 되겠네. 여기 어 여기도 팔아. 아 얘네가 또 오르는구나.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진짜 얘네. 아 어 뭐야? 스타벅스 85? 얼마 전까지 75 아니었나? 아 인텔도 48에서 이제 50이 됐고 못 본 사이에 저번 주는 거의 건너뛴 느낌이에요. 근데 못 본 사이에 어 많이 변했어요. 코카콜라 49? 와 계속 45달러일 줄만 알았더니 어느새 이 정도면 또 10%는 오른 거잖아요. 얘네는 가격이 적어서 M1은 비슷비슷하고 아 코카콜라 더 살걸 아 근데 코카콜라 살 돈으로 XLP 샀으니까 아 킴벌리는 그래 그만하고 PGX는 지우죠 PFF 사고 있으니까 XLP XLU는 어? 뭐야 XLP 65야? 오늘은 빨리 사고 배당금 아 지금 잘 찍히고 있나 또 확인해 봐야지 이거 아유 마이크 확인 녹화 확인 계속 확인해야지 아,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글쎄 살게 여기서 제 종목들 ETF는 XLP, XLU는 아직 더 모아가도 될 것 같고 종목 개별 종목들 뱅코브 아메리카는 아직도 마이너스고 야 브리스톨 이거 세 주밖에 없는데 8%나 올랐네 역시 조금 갖고 있어야 많이 오르는 많이 갖고 있으면 별로 안 오르고 얘 뭐야 타겟 아, 얘도 많이 올랐구나 타겟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많이 올랐고 엑슨모빌 많이 떨어졌고 클로락스 많이 올랐고 애플 어? 아 애플 한 주 샀는데 여기다 안 적었네 애플 뭐지? 애플 내가 여기 왜 아 이거 아직 반영이 안 됐나? 어 뭐지? 아 이거 모르겠다 아직 반영이 조금 안 됐나봐요 이거 마이너스 31%라니 내가 애플이 얼만데 193인데 이게 그 바뀐 가격인데 내게 쪼개지진 않았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변경이 되겠죠 ADP ADP? 아 AMT
AMT도 괜찮고, AMT가 좀 떨어졌나? 아, 빨리 사야 되는데. 가격 살 것 같은데. JP모건이나 오늘 사야 되겠다. 만만한 게 JP모건이죠. 또. JP모건 사고. 아, 이거 또 화면 또 이거 바꿔야지. 아, 이거 꼭 기억해야지. 이거. 아, 이거 정말 잘 까먹는 것 같아요. JP모건. 예, 사야 되겠습니다. 지금 JP모건이 99.2니까 100에 2개 딱 사면 될 것 같아요. 2개. 그래서 또 화면 내려야지. 이거. 매수. 그러면 매수 주문, 어? 100달러 넘어갔나? 아, 100.6? 이거 기다리면 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소해야 되나? 아, 모르네. 취소.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101로 넣고 사야 되겠어. 화면 안 나오고 매수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100.04에 사줬네요. 100.04. 잠깐 보자면 취소하고 100.04에 2개 딱 200달러 샀습니다. 아니. 배당 받은 거 한번 잠깐 볼까요? 배당 8월 오늘 들어온 것까지 해서 그 8월 2일부터 오늘 들어온 것까지 해서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1년에 2847달러고 8월달 배당금이 제일 적은 달이에요. 이걸로 오늘로 기준으로도 한 181달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적었겠죠. 거기에다가 이건 세 전이니까 15.4% 정도 세금을 떼고 나면 이 정도 144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뛰었나? 뭐 얼추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80보단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에브비가 와 이렇게 많이 주나 에브비가? 에브비를 제가 거의 안 샀어요. 옛날에 초반에 한번 막 폭락했을 때 에브비 사고 엄청 올라갔고, 와, 나요? 에브비가 6.74의 배당 수익률이구나. 역시, 폭락할 때 사야 돼. 6.74요. 그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에브비 벌써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와, 효자. T. 야, T도 16달러. 꿀이죠, 꿀. 어? JP 모건 또 줬네? 이거 얼마 전에 준 것 같은데? 스타벅스. 오늘 믿음직스러운 애들이 줬구나. 좋았어. 버라이즌. GIS. 아, GIS는 좀 요즘에 노관심인데. 근데 또 줬단 말이지. 클로락스도 주고, 오메가. 얘네들은 뭐, 별로, 좀, 내놓은 자식들이죠. OHI. OHI 월배당 주는 아니죠? 예, OHI. 사실, 오메가 헬스케어 이름은 잘 아는데, 고배당주. 월배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스케줄이, 예, 예. 그니까, 2581인 것 같아요. 2581, 맞나? 8, 5, 2581. 그리고, 오메가 스퀘어는 얼마 갖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줘요. 6달러. GD도 주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핵잠수함 만들고 이런 데죠. 콜게이트 파몰리브는, 아, 얘가 프로토 앤 갬블이랑 비슷한 생활 필수품 만드는. 그 프로토 앤 갬블도 주네. 비슷한 업종이 같은 달에 주는구나. 개인 3.75나 줘? 얘는 매달 주는 애들 아니야.
개인. 아, 내가 개인 많이 갖고 있나 보네. 몰랐네. 사기는 자주 샀는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줄은 몰라. 많이 줄 줄은 몰랐어요. 개인. 개인이 제가 비중이 GAIN. 어이? 0.7%밖에 안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지금 6.51%. 이거를 매달 주는 거예요. 매달. 얘는 월 배당 주니까. 괜찮죠? 3달러씩 매달 주니까 리얼티 인컴 얘도 월배당 주고 PGX도 월배당이었던 것 같고 두 번 준 건가? SDIV도 월배당이고 뭐 천원 2000원이니까 왜 이러지? 얘네 왜 두 개씩 잡혀있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애플 많이 올랐으니까 SPY는 저에게 배당을 주고 이제 팔려나갔죠 브리스톨 아니 뭐 이렇게 DGRW가 아 얘네들 엑센추어 이런 애들은 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참 미안하네 얘네들 사지도 않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인가? 웰타워 이런 애들 완전 지금 관심 바뀐 애들인데 아 얘네도 좀 사야 되는데 손이 안 가져요 잘 얘 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살려 그러면 비자 사지고 엑센추어는 200달러 넘어서 잘 안 사지는 것 같고 웰타워는 괜히 안 사지고 TLT도 돈 주고 갔구나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예 이 정도 보죠 뭐 오늘은 요거 주 받고 뭐 보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144달러 어? 와 애플 131 대단합니다 오늘 산 JP모건이나 잠깐 볼까? JP모건 근데 너무 자주 가서 조금 지겨워요 JP모건 아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는데 JP모건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로 보면 이때 반짝 올랐다가 거의 한 20년 아 10년 넘게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까지 10년 동안 주식이 계속 이랬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때는 폭락까지 한번 겪고 그러니까 와, 이 여기 투자하면은 완전 좀 바보 취급 당하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닌가? 다른 주식들도 다 그랬나? 아, 이때는 좀 다 계속 그랬죠. 이때 막 계속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리먼 사태 터지고 막 돈 좀 풀리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네가 막 이렇게 그렇구나. 또 한 10년 동안은 또 계속 이렇게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JP모건. 그래도 뭐 배당만 꾸준히 잘 주면은 3.59% 꽤 높구나, 배당. 돈은 아주 잘 벌겠죠, 얘. JP모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은을 많이 갖고 있다, 얘네가. 은을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고. 근데 은이 엄청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거 매출 넷 인컴 토탈로 보면 매출도 잘 나오고 넷 인컴도 역시 잘 나오고 현금도 뭐 많겠죠 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립지? 말을 하고 있는데 졸립네 안 되겠다 자야 되겠다 오늘도 너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아, 정신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요즘. 빨리 자야 되겠어요. 예. 편안한 밤, 아, 오늘 주식 시장은? 어? 뭐 이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고. 아니, 주식 시장 누가 보면은 엄청 지금 잘 나가는 줄 알겠는데. 내 종목은 다 떨어지고 있고.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